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구 중계학과입니다. 자, 일단은 자, 새로운 부활을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활을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부화기 내부 청소를 마쳤어요. 마치고 자, 소독을 알코올이 들어있는 건데 소독을 하고 한 20분 정도, 20, 30분 정도 이거를 좀 온도 최대치로 낮춘 다음에 좀 놔둘 거예요. 놔둘 거고 이렇게 부화 소독, 그 청소랑 소독을 마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종란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그 구매하게 된 종란은 일단은 구매한 게 있고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예, 저희 구독자님께서 제가 또 열심히 닭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또 자기가 협찬 받은 그 협찬이 아니고 저기 밴드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서 좋은 종란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부화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부화를 하게 됐어요. 하이트 아메라업 하나 종란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 종란 상태를 좀 살펴보면서 사실 저번에 얼마 전에 히트 아메라업 하나 종란 영상을 찍어놓긴 했는데 영상을 올리기가 뭐한 게 종란을 받았는데 종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거는 자료 화면을 올려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안 좋았냐면은 계란 겉부분이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닭들 같은 경우에는 사양관리가 좀 적절하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계란들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내부 기생충약을 잘 주지 않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라든가 뭐 기생충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사료를 먹어도 영양이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몸에 그러니까 닭들 몸에 분포가 되지 못하고 사료 효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내부 기생충약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일단 영양이 결핍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전에 한번 제가 그 배자 사망에 대해서 1기에서 4기까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린 경우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배자 사망하는 경우가 방란이 늦어져 가지고 암탉의 몸속 온도는 40도가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넘는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40도 이상입니다. 40도 이상인데 그 상태로 오랫동안 계란 몸속에 보존이 될 경우에 그 안에서 그 배자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밖으로 나왔을 때 배자가 사망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기 때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배자 사망이라 그래가지고 1일부터 3일에 배자가 세포 분열을 하는 도중에 유전적인 요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상적인 유정란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영양이라든가 사양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3기에서 제가 책을 봐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7, 8일부터 그 발육기가 끝날 시기 18일인가 19일 정도까지 그 사이에 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다른 미량 무기질이라든가 영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상 발육이 못되고 사망하는 경우인데 그게 이게 대본 없이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머리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게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가지고, 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정상적인데 비타민 A가 부족했을 경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혈액 공급이랑 무관하게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인데, 거기서 그 제3기 때 배자 사망하지 않고 병아리가 생성이 됐을 경우에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기형이라든가 각종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닭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면 모든 질병이, 모든 질병이 유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또는 전염성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요런 사료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은 없어요. 전염성은 없는데, 전염성은 없는데, 요게 그 애들이 약초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 차라리 전염성 있는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근데 사양 관리가 잘못돼 버리면은 이게 별로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유전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건 적고요. 거의 대부분이 영양과 사양, 그러니까 사양 관리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사양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그각그 저기 사육 시설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거를 한번 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이트 아메라우카나입니다. 아, 요거는 소개를 안 해드렸구나. 요거는 실버 아메라우카나랑 스플리시 아메라우카나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 저기 이거를 부 제가 요즘에 아메라우카나 종류 네 종을 전부 다좀 라인업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부화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시간을 좀더 둘라 그랬는데 요번 기회에 병아리를 부화를 해가지고 하려고, 일단은 그토록 힘들게 지금 부화를 하고 있는 하이트 아메라우카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저 얼마 전에 삼촌 때그 얼마 전에도 제가 하이트 아메라우카나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부화가 잘안 됐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뭐 이게 지인이라고 해서 뭐 좋게 설명해 드리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 삼촌이 사양 관리도 그렇고, 또는 또 이게 그때 당시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그 무정란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교미 잘안 하거든요. 예. 더운 날씨에도 이게 무정란이 많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샤롱란, 여름철 샤롱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습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안 나는 환경이, 날씨도 덥고 그러고 대자가 빨리 사망을 하고 뭐 그런 요인 때문에 샤롱란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분란을 팔고 있지 않아요. 분양을 해드리고 있지 않는다 지금. 예. 거의 대부분 그냥 한번 보아 해보시라고 무료 분양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무료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택배비랑 포장비 같은 건 제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게 지금 현재 계란을 많이 모으기가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많은 양을 또 보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그것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란 색상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이걸 자세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계란 난각 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저번에 그 계란에 비해서는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오돌토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난각 형성도 잘돼 있고 계란 모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꺼내기가 좀 불편한데 잠시만요. 에그팩이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다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좀더 계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선별을 정말 잘해 주셨고, 제가 계란 색상을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왜 그러냐면은, 계란 색상은 또 제가 부화를 해서 키우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양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한우 털갈이를 할때 계란 색상이 또 빠져요. 예, 그래서 또 그때 시기별로 계란 색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100%요 색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나중에 키우면서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란 색상을 그 신경 안 쓰고 그 외에 다른 계란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다. 지금 베가메라 오카나라고 이름을 다 적어주셨네요. 유성펜으로. 그죠? 이거는 이따가 입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그런 계란은 없어요. 계란 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탄탄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난각, 저번에 계란은 난각이 약했어요. 난각도 약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런 피드백을 받고 좀 바뀌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드리고 밴드 댓글에다가 글을 남겼다가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에다가 댓글을 그렇게 남겼냐면은, 밴드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쁜 말을 잘안 해요. 다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바꾸시면은 더 좋은 계란이랑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전화 통화 보다가는 좀 그냥 댓글 쓰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긴 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계란은 뭐냐면은 그 스플리시 아메라우카나랑 실버 아메라우카나. 자, 실버 아메라우카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던가요? 많이 있지 않죠. 예, 많이 있지 않죠. 그렇다고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밴드, 그러니까 밴드나 또는 카페 같은데 매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예.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지 적을지는 저도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실버 아메라우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또 이게 그 라벤더 아메라우카나라든가, 그리고 블랙 아메라우카나, 스플래시 아메라우카나, 블루 아메라우카나 같은 경우에는 브리딩 차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번식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해요. 근데 실버 아메라우카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뻐요. 그 닭이. 항상 키워보고 싶은 닭의 종이였고,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청란개들 중에서 실바 아메라우카나 같은 그런 개체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지만, 올해 작년 요렇게 해가지고 그때 돌아가셨지만,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에그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에그팩입니다. 이거는 실버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실버 아메라우카나, 실아라고 적어 두셨네요. 그죠? 15개 보내주셨어요. 15개. 계란 난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좀 계란이 오염돼 있죠?
네, 오염나 뭐요 정도 수준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좀 계란이 오래되지 않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번에 있는 계란보다는 좀 낫다라는 좀 판단은 들어요. 그 병아리가 정말 이뻐요. 실버 아메라 오카나가 병아리가 정말 이쁘고. 저기 병아리 그 종류, 그니까 모색에 따른 종류로 치면은 E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 모색 그 발이, 그니까 모색 인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저기 뭐죠? 강원제레닭이라 그래야 되나? 고기 병아리들이랑 좀 모습 비슷한데 얘네들이 그 모색 자체가 그실그 블랙이랑 그 화이트가 섞여 있는 모색이다 보니까 그 저기 블랙 색상이랑 화이트 색상이 그 저기 다람쥐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병아리가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 일단은 부화가 잘 되길 기원을 하면서 사실 약간 좀 불안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초점이 잘안 맞네. 아 맞다, 다음 거도 봐야죠. 이거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지금 계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실버 아메라 하나만 살짝 빼가지고 밑에 스플릿이 아메라 하나 종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버 아메라 하나 이렇게 잘 뺐고 그 밑에 이제 스플릿이 아메라 하나가 있어요. 정말 근데 다른 건그뭐 옆에 백아메라 하나 같은 경우에도 계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잘 선별해 가지고 줬지만 이분도 계란 모양은 정말 잘 선별을 해주셨어요. 모양이 이렇게 다원형으로 이렇게 잘 나와야 부화가 잘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길쭉하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계란을 잘 선별해서 보내주셨어요. 약간 좀 이건 오염라인인데 어쩔 수 없죠. 그 계란 색상은 아무래도 실버보다는 여기 스플리시가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란 색상 신경 안 쓴다고 그랬는데 왜 계란 색상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보는 겁니다. 보하는 데 신경을 안 써요. 나중에 뭐 색상 브리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계란 색상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뭐 넣는다든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저는 닭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그거 할 생각은 있어요. 계란 색상 좋은 애들을 또 같이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 저기 뭐죠? 마란이라든가 뭐 백아메라우카나 그리고 그 아메라우카나 종류 아니 그 백아메라우카나가 아니고 레그온이나 그 아메라우카나 종류 이렇게 세 종류를 그 교배를 시켜가지고 F1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저기 뭐죠? 부활절 계란 같은 거 만드는 예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난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빨리 입란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적당하게 지난 것 같은데 일단 입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설명을 또한 가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스플리시 아메라옥 하나를 또그 요거 실버 아메라옥 하나를 구매를 하면서 스플리시도 제가 구매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집에 지금 현재 제가 블랙 아메라옥 하나를 키우고 있죠. 얘네들을 번식을 시킨 다음에 블랙 아메라옥 하나랑 교배를 시키면은 블루가 나옵니다. 예, 블루 아메라옥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한 종류를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목적을 두고 또 이거를 그 종란을 입양해 온 것도 있어요. 자, 그 아직 알코올 냄새가 아직 안 빠져가지고 자, 요 정도만 해서 지금 다시 좀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요거를 다시 42도로 올리고 좀더 있다가 입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란 틀을 꽂을 때 여기 보시면 아리부하기 같은 경우에 눈금 표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거 끝에 있는 건 눈금이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격을 보면 한 3칸 정도 됩니다. 그래 중간에 보시면 저기 7칸씩 그래 여기
3칸 정도 되니까 여기면 4칸을 맞추면 되겠죠. 끝에 보시면 4칸을 맞추면 요 간격이랑 간격이 같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계란이 좀 남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알이 50이라고 하는 부각인데 그 50개가 안 들어가요. 사실 청라는 계란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50개는 안 들어가고 한 많이 넣을 때는 한 45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42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란을 하면서 계란 몇 개는 빼야 될 수도 아니 검란이 아니고 임란을 하면서 계란 몇 개는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한번 45개를 넣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요 끝에 있는 거 빼버리고 전란을 좀 뭐 요 여기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전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전란을 하는 이유는 병아리가 전란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 간혹 이게 그 저기 전란을 하지 않고 부화가 될 경우에 생기는 부분을 그 저기 병아리가 그 저기 겉에 그 내 낭 그 저기 그 저기 뭐죠 낭낭각이 아니고 난막 내난막 쪽에나 뭐 그 외난막 쪽으로 해가지고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전란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 기형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세를 한 90도 정도로 해가지고 자세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거기에 한 곳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병아리가 그 좀 기형이 되거나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요거를 빼고 여기에다가 개수를 좀 더 많이 넣더라도 충분히 잘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 면만 이렇게 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혹시라도 여기 칸수가 모자리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임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있다가 임란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그 알코올 냄새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임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실버 아메라 관을 넣어볼까요? 좀 당겨서 얘를 좀 아까 청소한다고 너무 밀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고로 밑에 저는 물통 두 개를 넣거든요. 넣고 나서 혹시 습도가 너무 높으면 좀 빼줍니다. 네. 습도는 60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60에서 5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저는 잡아요. 잡는데 그때의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네.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계란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계란 내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합니다. 예, 증발을 하게 되면은 습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65까지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계란들 같은 경우에는 60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예, 60을 오버하지는 않고 계란 내부 수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예,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습도가 좀 낮아도 된다. 예, 근데 내부 수분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그 계란 내부에 수분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습도가 좀 높아도 된다. 근데 그 차이를 저는 그 뭐죠? 한 최대치로 한 65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너무 약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버를 먼저 안쪽에 넣었어요. 아유, 목에 갑자기. 실버를 먼저 안쪽으로 넣고 그 다음 순서는 스플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오늘 그 어제 배송이 됐죠. 지금 새벽 시간인데 어제 배송이 돼가지고 하루 정도를 그냥 요 정난된 상태에서 좀 뒀어요. 왜냐면은 택배를 하게 되면 이게 알이 좀 늘릴 수 있어서 일부러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입나를 하거든요.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받은 것만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집에 있는 계란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아요. 한 줄에 7개씩 정도만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감에 넣거나 인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네. 제가 왜 배가메라 옥하나를 앞쪽에 넣냐면은, 지금 이거 유성펜으로 너무 크게 적으셔가지고 혹시나 이상이 생길까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계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계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유성펜으로 안 하는데 괜찮겠죠? 예, 안 해본 거는 좀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원래 여기가 좀 쪼개져 있어야 되는데, 유성펜으로 접더라도 좀 작게 접는 편이에요. 좀. 그 사진을 제가 얘네들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보면은 그 사진이 2군 사진이라 그래요. 2군이, 그러니까 보내주신 건 1군. 예. 2군도 참 이뻐요. 예. 배가메라 오카나가. 그리고 아까 전에 계란 색상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한 사료를 먹는 게 아니에요. 얘들 풀어놓고 키우면 일정한 사료를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주워 먹기 때문에 망각 색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이 먹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예, 휴란기를 갖는다거나, 그런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남았어요. 여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를 빼야 돼요. 어차피 이게 한쪽으로 넘어가, 이쪽 쪽으로는 전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무관합니다. 전란만 되면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6번에서 9번 정도 전란이 되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허허. 중간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에다가 얹기도 해요. 예. 나중에 이 상태에서 나중에 검란을 좀 해야 되겠죠. 하나를 더 열어야 되겠죠. 검란을 한번 한 다음에, 그러고 무정란을 빼고 다시 정렬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중간에 다시 가리고,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끝내고, 좀 습이 찼는데, 잠시만요. 자, 전란을 돌리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란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거든요. 어? 왜 안 돌아가냐? 아, 시작을 안 눌러서 그렇구나. 원래 전란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데 부하는 21일. 자, 이게 잘 도는지를 봐야 되겠죠. 안쪽으로 대강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이게 그 좀 단점이 있어요. 아리부하기가 이게 그 저기 입체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계란이 좀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검, 여기 점검구를 통해 가지고 볼 때 서 있는 애들은 좀 눌러줘야 된다. 네, 계란을 잘 눕혀놔야 된다. 입체식 부화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건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한쪽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 이렇게. 얘들은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틀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좀 넓혀도 되고, 이렇게 약간 좀 균형이 안 맞긴 한데 대강 이렇게 맞추고. 자, 일단 한 4일 후에 4일 이후에 검란을 한번 해보고 또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버리 농부 청기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